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또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시험을 보는 자의 그 수준, 실력을 가감없이 탁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지난주에 형들 전체와 형제들과 2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형제, 형님들이요나 요셉이요 할 수도 있는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앞에서 한 가지 시험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시험을 했냐면 당신들 정탐꾼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는 12명의 형제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막내 아우가 가나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므온을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막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보시오.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누명은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셉이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막내 동생에 대해서 형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뭔가를 지금 의도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20년이 지난 지금 형들이 20년 전과 똑같을까? 똑같이 다른 사랑받는 다른 형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무자비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형제 간의 그 갈등과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걸 이제 기대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 20년 전 어떻게 일어났죠?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양 먹이러 이제 멀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겜은 디나 사건 때문에 참 위험한 곳이죠. 다시 야곱의 가족이 그곳을 찾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곱이 마음이 걱정이 돼서 요셉을 형들이 자기 있는 집 가서 봐라. 세겜으로 갔더니 떠나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가는데 도단을 향해서 오는 요셉을 형들이 보고 어떻게 했죠? 네. 죽이자.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죽일 건 뭐 있냐? 부동에 집어넣자. 자연사하고 이렇게 거기서 죽게 하자. 근데 또 다른 형제가 그러지 말고 이제 유다가 그랬죠. 팔자 종으로.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종으로 팔자고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20년 전 도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20년 만에 한 세월이 지난 거죠. 요셉과 형제들이 처음으로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형제까지 죽이려 했던 악하고 잔인하고 비정한 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아무리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슬피 통곡하며 웁니다. 어떤 위로도 먹히지 않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아버지야 뭐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 그 긴긴 세월을 살든 말든 자기들 눈에 그냥
질투심이 나고 아버지가 요셉 베냐민만 사랑하니까 특별히 요셉을 더 편애하니까 그 꼴이 죽어도 보기 싫어서 이 동생을 없애버린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니는 우리 누나도 사라져라. 이렇게 했던 형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를 속였는데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속고 있는 거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면 정말 좋았어요. 형들은 가다 보니까 분명히 곡식값을 주고 왔는데 자기네들 자루에 곡식값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이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노. 나중에 또 사러 올 텐데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또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막 보직을 부리시는데 어떡하고 하는데 그냥 막 설득을 아버지 설득을 해서 베냐민도 데리고 왔고 데리고 베냐민 어떻게 될까 길에서 뭐 혹시라도 우환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베냐민도 건강하게 다시 돌아가게 됐죠. 정탐꾼의 누명을 벗고 시몬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도 다시 풀려 나와서 곡식도 삼겠다. 이제는 애굽 총리의 환대를 받으면서 완난한 잔치도 했겠다. 진짜 지난 밤이 꿈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리고 곡식을 그다지 싣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정말 기쁘게 가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요셉 야곱이 야 시몬도 돌아왔고 베냐민도 건강히 돌아왔고 곡식도 충분히 이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막 얼싸안고 막 기뻐할 것을 막 상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날이 밝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데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죠. 분장 하나를 여기 본문 청년이라는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그 곡식 자루 속에다가 숨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자루 속에다 숨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형제들의 정직을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요셉이 왜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저는 이 자신 정탐꾼이라고 의심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아이고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시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구나. 누가 말했습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20년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은 정직에 대한 시험도 들어가면서요. 한 가지는 편애를 받던 어떻든 그래도 내 형제를 그 형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지금은 그 형제가 어떻든 간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며 돌봐주고 보호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가정은 언약을 상속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자신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흘려보내줘야 될 사명이 있어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수준과 실력이 높고 그만한 축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수준이 돼서 택함 받은 건 아닙니다. 다 같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이 모습으로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부족하죠. 하나님은 부르셔서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몇 주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기근 때에 굶어 죽지 않도록 야곱의 가족을 보존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요 목적의 다가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핵심을 보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축복의 통로답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하늘 생명을 온누리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가정으로 택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가정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은 받았고 택함은 받았고 언약을 상속을 받았지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진짜 팔아먹고 미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죠.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하지 않은 그 가정으로서는 언약을 상속받고 그 언약의 축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준비와 모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뭘 이제 시행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죠.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막내의 자루에다가 은장을 감추어라. 떠나기 전에 몰래 감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멀리 가지 않아서 요셉과 함께 잔치를 벌인 그 도시를 멀리 떠나기 전에 얼른 쫓아가가지고 이와 같이 외쳐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받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그걸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점치는 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습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곡식값을 우리 자매에 있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온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정직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 총리의 그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장이 만약에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변화는 있죠. 다 같이 한 공동체가 되고 똘똘뭉쳐서 우리는 전부 다가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맹세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최고 수준의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좀 그 맹세를 완화시켜줍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은장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으니까 다 돌아가도 좋다.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자와 책임 없는 자를. 지금 왜 그렇게 할까요? 너희들은 다 그냥 가도 좋아. 베냐민 자루 속에서 나올 것을 청지기는 알고 있거든요. 베냐민이 종이 될 때 형들이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이 편애를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사라진 그 자리에 야곱이 누구를 진짜 더 애지중지 상하겠습니까? 베냐민이겠죠. 베냐민. 근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눈에 가시처럼 없어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베냐민도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고 좀 막 죽이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무자비한 그 형들의 냉혹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를 지금 다 테스트해 보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정지기가 그럼 조사해 보자. 그래서 제일 큰 형 루벤의 자루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쭉 해서 쭉 하다가 막내 베냐민까지 자루를 다 조사하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어이없게도 생각지도 않게 상상지도 않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발견됐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막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좋아하던 그는 한순간에 깨어지고 잠시 좋았던 것은 와장창 무너지고 아이고 이 어쩐 일이냐 하면서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둘째치고요 베냐민 아버지한테 꼭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베냐민을 이제 데려가지 못하게 됐으니 근데 보세요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과 요셉을 미워하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잘 됐네 우리의 손을 대지 않고 뭐 변명거리도 없이 베냐민 사라지게 만들었네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찢은 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가 옷을 찢었죠? 야곱이 옷을 찢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옷이 이제 계속 나오죠 요셉의 옷도 벗기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고통 아버지의 고통을 줬던 그 고통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의 반응이 14절 이후로 쭉 나온대고 마지막 주에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형제들은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청지기가 베냐민만 붙잡아보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제 차초지정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짓으로 읽어냈던 형들이 정직하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변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전의 성의 부분 결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생명의 소망이 베냐민입니다. 이 얘기는 그대로 하고요. 베냐민만 도와갈 수 없습니다. 유다가 이제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죠. 마지막 날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물어볼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신 지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받고 참 아픔 속에서 형들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 백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네, 손톱만큼이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안 믿는 자들을 보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무관심했던 내가 저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의 발되어 저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온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나도 한 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우리가 그 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마천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도성으로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나의 기도는 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람이 자라서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내 자신보다는 이웃을,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받아주셨어요? 나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만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지 신앙생활인지 나는 못해 신앙이고, 나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재물로 더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가 더 사랑과 은혜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우리는 참으로 냉정했고 무자비했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더욱 섬기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변화의 증거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연말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요. 올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배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인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시기 질투 세상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습관은 다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3장